야야. 대면 밥 먹고 자니? 대면도 못 먹어. 어쩌자고 몸도 못 가눌 만큼 취해버렸을까. 과음 탓에 잠든 아들. 뭐 이쁘다고 군불까지 손수 넣어주는 어머니. 자식이 좋아하지 뭐가 좋아하니까. 예? 자식이 좋아하지 뭐가 좋아하니까. 아들이 술을 마시면 덩달아 속이 쓰리다. 옛날에도 술 저렇게 많이 먹었어요? 안 먹었어요. 아빠 죽고 보통 그래요, 고마. 아빠 죽고 보통 그래. 평소엔 내색을 않는 아들이니 이럴 땐 눈 감아준다. 형은 술에 취해 누웠는데 동생은 심란한 어머니를 위해서 보물찾기를 한다. 낙엽을 거둘 때마다 하나씩 드러나는 보물은 다름 아닌 알밤. 오늘 가을에 죽고 빠졌는데 나뭇잎이 이렇게 펴있어 놓을 때는 꼬이지도 안 하고. 알밤과 함께 숨어있던 나물들도 모습을 드러낸다. 어머니가 심어둔 달래와 부추. 우리가 여기 심어놨는 거 자꾸 이제 먹어갖고 뭐를 끌고 나면 뭐 심으면 표가 나기 때문에 좀 끌고 나야 돼. 듣구신 꼭 딸처럼 곰사 알맞게 어머니의 심기를 살펴드린다. 자, 이거 밤. 이 어디 깨러? 뒤에 밭에고. 곧 가자 수고 있어. 또 갔다 올게. 어디 가? 덤지로. 죽어. 와, 괜찮아. 쉰 살 먹은 아들이 나름 예쁜 짓을 하는데도 안색이 어두운 어머니. 참, 길치 저리 나가 있다 또. 아까 오차, 우리가 오차님은 뭐. 아들도 들어가지고 다 먹고. 맞지 않나? 맞지 않나? 어? 나오는 겨? 없지? 뭘 이제 또 하나 어디 것 같아 주네. 이번에도 주머니만 비우고 나가나 했더니 어머니 앞에 딱 자리를 잡는다. 이거 어디 깨러? 꼭 알밤을 더 보태느니 도란도란 마주 앉는 것이 더 좋다는 걸 아들은 아는 모양이다. 네, 잡사보소. 안 먹다. 잡사보소. 아유, 짧게 자랐다. 밥 먹지. 이제야 옅은 미소가 번진다. 자식 탓에 속을 끓였다가 자식 덕에 웃는 하루.